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대강아약 먹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뮤직비디오는 새로운 앨범 Yes or Yes로 컴백을 한 트와이스의 타이틀곡 Yes or Yes입니다. Dance the Night Away가 나온 지가 진짜 한 4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지금 너무 좀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어가지고 인트로 부분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뮤직비디오를 먼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건 뭐 다들 또 티저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 익숙하시겠죠? 아, 일단 저는 이번 타이틀이 그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Yes! 예스 올 예스라고 이제 너무 그 긍정적인 에너지 너무 좋잖아요. 이게 트와이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청량하면서도 이런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hey,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미친 것 같아. 와. 일단 이번에 그 아는 형님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멤버들이 너무 예뻐지셨어요, 진짜로. 안무도 그리고 약간 좀 점점 어려워져서 좀 걱정이에요, 저는 이제. 안무가 진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짜로. 아! 일단은 와 이거 잠깐만요. 근데 이번에 아는 형님을 제가 나와서 그 멤버들 딱 봤는데 다들 일단 너무 예뻐지셨어요. 너무 예뻐지셨는데 그 중에서도 다현님하고 정현님이 진짜 약간 좀 이번에서 좀 약간 더 돋보이시는 느낌을 저는. 진짜 yes. 뭔가 이번에도 좀 뭔가 뮤직비디오 와 뭘 부를지 몰라서 준비해봤다는. 가사도 와. 내가 원래 가사를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깜찍하잖아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준비했다. Yes, yes. 아, 영상미 굿.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나온다. 와, 이거는 뮤직비디오 가 아니라 무대 영상을 봐야 된다, 이거는. 아, 이게 트와이스만의 이런 그, 에? 너무,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지는 트와이스 노래. 전형적인 그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트와이스 분들의 새로운 앨범 타이틀곡인 Yes or Yes를 들어봤고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데뷔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정말 새로운 앨범을 내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정말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일본 활동까지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정기적, 거의 정기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꾸준하게 앨범 활동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듣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뮤직비디오 리액션 할 때 이런 얘기는 정말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멤버분들이 진짜 너무 이뻐지셨어요. 진짜로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그렇고 이따 저번주에 그 아는 형님의 나오신 모습을 보고도 정말 많이 놀랐는데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홉 분 멤버 모두가 정말 매번 앨범을 내실 때마다 굉장히 예뻐지시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게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언급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뻐지셨다라는 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난 이제 뭐 라이키나 이제 What is Love 같은 이쪽 앨범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사나님이 많이 좀 도드라져 보이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정연님이랑 다현님이 조금 좀 많이 눈에 띄시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안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무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좀 볼 때 이걸 제대로 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매번 새로운 앨범이 나오실 때마다 안무의 그 어려움의 한계치를 극복하는 그런 느낌? 제일 처음에 우아하게 때 안무가 좀 굉장히 어려웠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전국민이 누구나 쉽게 출 수 있는 뭐 TT나 라이키 같이 이런 쉬운 안무들로 좀 가는 듯 하더니만 최근 들어서 계속 안무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안무는 뭐 국민 안무처럼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여서 누구나 출 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반 그런 분들이 추시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타이틀부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그 Yes or Yes라는 그런 트와이스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고 가사도 제가 원래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보다는 그런 리듬이나 춤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가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네가 이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 개를 준비했다 yes or yes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너무 저는 제가 남자여가지고 좀 이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해준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대사, 그 노랫말이 나오는 부분에 너무 뭔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노래 자체의 스타일을 놓고 보자면 뭐 긴 말 필요 없이 가장 대표적인 정말 트와이스스러운 노래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앨범들을 내시면서 좀 음악적인 변화를 꾀했었던 앨범도 있었고 지금처럼 전형적인 그런 트와이스스러운 그런 상큼한 발랄한 노래들을 낸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발랄한 적당히 이렇게 신나는 이런 미디움과 하이템포 사이에 요 정도에 있는 그런 템포의 노래에서는 트와이스가 정말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요 부분에선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앨범도 정말 트와이스다운 노래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늘 그래왔었던 것처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을 하는 도중에 또 7시가 지나서 스트리밍 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만 역시나 또 1위로 딱 진입을 했고요. 이번 앨범도 너무나도 잘 듣겠고요. 이런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연말이 다가 오는데 또 연말 시상식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스.